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7월 10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. 배종찬 인사이트K 대표님 나오셨습니다. 배 대표님. 네. 어제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TV 토론 보셨죠? 네, 봤습니다. 거기서도 김건희 여사 문자를 놓고 난타전을 벌였는데, 네. 한동훈 위원장 측 주장과 친윤 측 주장이 지금 팽팽히 맞서 있는 상황 아닙니까? 그렇습니다. 네. 친윤 측에서는 한동훈 후보가 당시 비대위원장이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무시해가지고 총선에 큰 타격을 줬다는 것이고, 예. 한동훈 후보 측에서는 그 당시 김건희 여사가 사과할 의향이 없었다, 이걸, 예. 확인했다, 이런 내용 아닙니까? 그렇습니다. 그런데 이런 논란을 잠재울 반전이 좀 일어난 것 같아요. 예. 진중권 광운대 특임 교수 있죠? 맞습니다. 네.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스피커라고 할 수가 있죠. 저는 같이 이제 유튜브로 계속 하고, 네, 있습니다. 계속, 네네, 하고 있지 않습니까? 네. 진중권 교수가 10일 새벽, 오늘 새벽에 김건희 여사와 직접 총선 직후에, 10일이니까 뭐 11일이나 12일 한 것 같아요. 예. 57분 통화한 내용을 깠네요. 그렇죠. 김건희 여사가 진중권 교수에게 전화를 한 거죠. 예. 예.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은 뭐 김건희 여사하고는 그 이전에도 좀 친분이 있었던 모양이죠. 2년 만인가 만에, 그렇죠. 이렇게 전화가 왔다 이런 걸 보면은. 그러니까 대선 후보 무렵에 윤석열 대통령이 진중권 교수에게도 조언을 구했다고 알려지고 있고. 그러니까요. 또 김경률 전 비대위원도, 김경률 회계사입니다. 아크로비스타에 초청해서. 그렇죠. 초청해서 뭐. 뭐 김치찌개도 계란말이도 먹었던 뭐 그런 얘기 있습니다. 네.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아마 총선 이후 김건희 여사가 진중권 교수에게 통화를 해가지고 이 문자 논란과 관련한 내용들을 아주 솔직하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. 무려 57분입니다. 네.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은 어떻게 됐습니까? 지금 그동안 한동훈 위원장이 주장했던 내용들하고 거의 맞아떨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. 한번 좀 소개를 해 주시죠. 핵심은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사과를 못한 것은 김 여사 쪽에 원인이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주변에서 만류를 했다. 정리를 해드릴게요. 이 통화 내용을 그대로 소개해드리면, 대국민 사과를 못한 것은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이다. 김 여사의, 네, 책임이다. 네, 그 이야기를 얘기했다. 지금 한동훈 후보의 책임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. 그렇지 않습니까? 김 여사가 직접, 그러니까요, 본인이 고백을 한 거죠. 그렇죠. 사과할 의향이 있었지만, 이것은 이제 문자의 내용이 되겠죠. 네. 주변에서 한 번 사과를 하면 앞으로 계속 사과해야 하고, 그러다 보면 결국 정권이 위험해질 수 있다며 극구 만류해 못했다는 말이고요. 예. 내가 믿는 주변 사람들 중에서 사적인 이익만 챙기는 이가 있다는 걸 안다. 이건 김건희 여사의 말입니다. 이에 대해서 이제 진중권 교수는 대국민 사과를 못하게 말렸던 그 사람이 이익을 챙기려고 했던 사람 아니냐라고. 사적 이익 챙기려고. 그렇죠. 대체 좀 우리말로 하면 간신이네요. 그렇죠. 짐작은 갑니다. 누군지. 누군지 한동훈 캠프에서 가네요.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인물입니다. 결국 나 김건희 때문에 총선을 망친 것 같아 모든 사람에게 미안하고, 한 위원장이 총선 직후에 이야기를 한 것이니까 한 위원장이 총선 패배로 화가 많이 났을 것 같아서, 한 위원장과 대통령 사이가 안 좋아졌는데 화해시켜드리고 싶으니 진중권 교수가 좀 도와달라.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바로 전화드리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언제라도 진 교수도 나한테, 나 김건희에게 전화를 해달라. 이 내용입니다. 그러니까 이 내용에서 핵심은 뭐냐면 이런 내용들로 이제 57분간 대화가 이루어진 것이고, 일단 뭐 진중권 교수가 여기서 거짓말을 할 이유는 없겠죠. 그렇겠죠. 예, 자기, 예, 뭐 정치인은 아닙니다만 진중권 교수가 또 방송인으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본인도 교수로서의 자기 양심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있는 사실이라고 본다면 57분간의 대화예요. 녹취록을 뭐 까고 할 사안은 아니겠습니다만, 예. 적어도 한 가지 분명해지는 것은 김 여사가 직접 한동훈 후보의 책임이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한 거죠. 그런데 친윤 쪽에서는 지금 진중권 교수도 캠프에는 참여하고 있지는 않지만 한동훈
후보 측의 책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진중권 교수가 그 녹취록을 까지 않는 한 그 진중권 교수가 영어로 말하면 브라핑 과대하게 이렇게 부풀린 예. 거다 이런 얘기를 또 할 수도 그렇죠. 있기는 그 있겠네요. 공격을 할 수밖에 없겠죠. 그러니까 지금 친윤 후보들 쪽에서는 다른 세 사람의 후보들은 이렇게 진중권 교수의 공개가 상당히 난감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? 그렇죠.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. 그러니까 지금 전당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중권 교수가 한동훈 후보를 편들어주는 것이고 그 차원에서 이렇게 이 대화 내용까지 이것도 공개 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죠. 네. 진중권 교수도 원희룡 후보라든가 이철규 의원이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친윤 측 주장이라는 게 내가 직접 김 여사한테 확인한 거고는 180도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. 이걸 그렇죠. 지금 확실하게 맞습니다. 도장을 그냥 꽝꽝 찍어놓은 거 아닙니까? 그렇습니다. 그쪽에서 네, 네. 거짓말하고 예, 있다. 예, 예. 한동훈 위원장 말이 맞다. 그러니까 이 시점이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문자 다섯 개가 공개된 내용을 보면은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할 의향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렇습니다. 저도요. 다만 네. 여기저기서 그 사과에 따른 부작용을 얘기를 하니까 머뭇거리고 있었던 것 그렇죠. 아닌가. 그런 점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도 어제 TV 토론에서 예. 주변이라든가 여러 사람으로부터 확인한 결과 김건희 여사가 사과할 의향이 없더라 이런 얘기를 또 했단 말이에요. 그렇습니다. 그런 거 보면은 이 한동훈 위원장이 김건희 여사 사과 그 문자 내용을 보고 좀 주저했달까 답변을 않고 머뭇거리는 사이에 이른바 친윤 쪽에 그런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의 귀를 꽉 잡아버린 거 아닌가? 그렇죠. 이거 하면 큰일 납니다. 예, 예. 뜻이 있었는데.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돌아서 버린 거 아닌가?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하나 이제 우리가 계속 지적을 해왔던 것은 한동훈 당시의 위원장이 이걸 적어도 이제 비대위원들하고는 비공개로 좀 의논할 수 있지 않았느냐. 그런데 예.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동훈 후보 캠프에서는 공개하는 것 자체가 위험한 일이었다. 그러니까요. 그 점 계속 얘기하고 있죠. 공개하는 순간 어디에 이번에도 지금 보면은. 이 전당대회는 중요한 시기에 이게 노출된 이유가 뭐겠습니까? 그것도 의심스러워요. 예. 왜 이 시기에 이게 다 공개가 되는 거죠? 이상한 거잖아요. 이것도 이 문자 공개도 지금 한동훈 후보 측에서는 그 이철규 의원이 핵심 의원들한테 찐윤해. 그렇죠. 다 돌리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한동훈 때문에 망했다.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이제 전당대회에 이게 공개된 것도 의심스러운 일이고 의심스럽죠. 그리고 또 총선 TF100서도 자꾸 이 전당대 중에 지금 공개를 하려고 하는 것도 이 문자까지 포함을 해서 공개를 한다라는 예. 것이거든요. 그런 것도 굉장히 의심스러운 것이고. 근데 이제 다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죠. 여러분들 가만히 보십시오. 이렇게 보시면 명쾌하게 이해가 됩니다. 자, 김건희 여사가 이 문자는 거짓일 리가 없지 않습니까? 없죠. 그러면 이 문자 내용을 보면은 김건희 여사도 사과할 의향이 분명히 있어요. 그런데 그러면은 한동훈 당시의 위원장으로부터 답변이 없더라도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 남편하고는 의논할 수 있잖아요. 아, 당연히 의논을 해야죠. 그리고 사실은 이게 총선에도 영향을 주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에도 얼마나 큰 영향을 줬습니까? 그럼요.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판단했을 때 여보 그래? 그럼 우리 사과하자고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. 아니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대통령실의 참모들이 그렇죠. 그러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그 사람들한테 논의를 해가지고 그렇죠. 이걸 사과하는 게 좋겠냐 안 하겠느냐 그걸 판단해야지 그렇죠. 그 공을 전부 한동훈 위원장한테 떠는 게 당신이 결정하세요 하면 말이 안 되죠.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건 이거죠. 한동훈 당시 위원장의 답변이 없어서 그럼 사과를 못한 거냐.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. 예.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핵심 내용은 그것과는 무관하게 주변에서 누군가가 말리는 사람이다. 예. 그 이야기도 분명히 지금 김 여사의 전화에서 하고 있습니다. 내가 믿는 주변 사람 중에 믿었는데 사적인 이익만 챙기는 이가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. 아, 그러니까. 그 사람이 나를 망친 거예요. 그렇죠. 총선을 망친 겁니다. 그렇죠. 결과적으로. 그 이야기를 결과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그게 본질이고 그게 정확한 팩트라는 점을 진중권 교수가 공개를 하게 되는 것이죠. 예. 어제 TV 토론에서도
네 후보 모두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했더라면은 총선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을 거냐? 다 긍정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, 영향을 미쳤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? 예. 그렇죠. 그러면 당시에 사실은 총선에 나서고 있었던 나경원 후보도 또 원희룡 후보도 그때 그걸, 원희룡 후보도 그때 그걸 주장하면 되는 겁니다. 총선 때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금 더군다나 나는 이 개항을 해서 이재명하고 싸워야 되니까 빨리 김건희 여사가 사과하게 해 주십시오. 그렇게 원희룡 후보도 그때 주장을 하면 될일 아니겠습니까?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고. 다 총선에 뛰었던 사람입니다, 세 사람은. 그래서 한명 빼고 두 사람은 나경원, 윤석열은 당선됐잖아요. 그러면 왜 그때 그 총선 때그 사람들은 그걸 주장을 안 하고 지금 와서 사과 문자를 씹었냐, 일시불 했냐, 그 점에 이제 초점을 맞추는 건 핵심이 아니지 않느냐, 이 점을 분명히 하는 거죠. 네. 한동훈 후보도 어제 토론에서 왜 그때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그렇죠. 지금 나한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냐 하니까 나경원 후보는 그때 무슨 어디서 얘기를 했는데 내 그때는 존재감이 없다 보니까 전혀 기사가 안 됐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만약에 그 당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사적으로 온것 아닙니까? 그게 그렇습니다. 답변을 네. 해가지고 그때 그런 문자가 공개됐다든가 아니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게 국정농단이다 이렇게 지금 치고 나오면은 더 파문은 커질 뻔했었어요. 그때 답변을 했더라면은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민주당에서도 확인이 될 정도였다면, 지금 민주당에서 그 국정농단이다 그렇죠. 장관한테는 문자 안 했겠느냐 뭐 지금 그렇죠. 이렇게 하고 나오지 그래서 않습니까? 지금 김건희 여사 모녀 청문회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. 특검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그런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분히 총선 때는 더군다나 더 거세게 공격을 했었겠죠. 바로 예, 그런 부분이죠. 네. 다만 좀 아쉬운 것은 뭐 여러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읽고 답변을 안할 수는 있지만 그렇죠. 그런 답 문자가 다섯 있었 번이나 왔다라는 왔기 것을 좀 때문에 협의를 했어야죠. 그런 부분에 그렇죠. 대해서는 이 비공식적으로라도 맞습니다. 네. 비대위원이라든가 선대위원장들하고라도 협의를 해서 그 예. 사람들은 정치적 경험이 많으니까 이 문제를 잘 해결을 했더라면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사과 의사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걸 끌어내가지고 사과를 시켰더라면 어땠을까? 그렇죠. 또뭐 당내에서 논의를 안 하더라도 대통령 오고 직접 통화도 할 수도 있는 맞습니다. 거고 맞습니다. 대통령실과의 긴밀한 조율을 통해서 예. 이런 문자가 왔는데 그쪽 의사는 뭐냐? 그럼 대통령은 그 당시에도 지금도 저희들도 다 기억하고 있지만 아 피해자가 왜 가해자한테 사과를 하느냐? 그 얘기 아니었습니까? 그렇죠. 이건 정치 공작이다. 그런 분위기가 여권 내에 아주 팽배했었고 친윤들은 토끼 앞장서서 사과하면 안 된다. 맞습니다. 그 이철규 무슨 이용 뭐 이런 사람도 예, 주장한 거 아니에요? 그렇죠. 그래서 지금 이제 진중권 교수가 밝힌 내용을 보면은 심지어는 김건희 여사마저도 한동훈 후보의 당시 한 위원장의 책임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조금 아쉬운 건 약간 노련미. 예,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. 정치 초보의 이 틀을 좀못 벗어나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제가 이제 박정훈 의원 최고위원에 도전하고 있는데 유튜브를 진행했거든요. 불과 얼마 전에. 그 이야기는 해요. 자기도 공적인 차원에서의 이 한동훈 후보의 모습은 참 좋게 보는데 사적인 건잘 모르겠다. 근데 사실 정치인이라는 게 공사가 구분 안 되는 참 외줄타기가 많지 않습니까? 코 박사님이 너무 잘 아시죠. 40년, 50년을 언론사에 계셨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을 좀 한동훈 후보가 더 다듬어 나가야 될것 같아요. 그렇습니다. 그런 부분은 좀 다듬어 나가는 예. 것이 당연하고요. 또 그렇습니다. 정치 초짜 아닙니까? 그런 그렇습니다. 부분에 대해서는 겸손하게 예. 접근을 하고 성찰을 할 부분이 있지 그렇죠. 않나. 예. 그러나, 진중권 이 교수의 이번 뭐 폭탄 공개랄까? 그러니까요. 전화 공개를 통해서 이 이게 김건희 반전이 문제 됐어요. 예, 그 일단락 될것 진실은 같아요. 네. 확실히 드러난 건 예. 아닌가. 예. 특히 진중권 교수는 최근에 홍준표 시장하고도 아주 독설을 주고받았고 그렇습니다. 원희룡 후보한테도 아주 독설을 날렸더라고요. 예. 근데 진중권 교수도 뭐 저는 너무 또 전당대회 전면 뛰어드는 것은 또 바람직하지 못할 수도 있고요. 어느 선까지. 네. 그렇습니다.